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서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1부터 H1까지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은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굴림체. 그 다음 크기는 16을 선택합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 밑줄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A3부터 H12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서 글꼴의 모든 테두리 선택합니다. 가로방향 텍스트 맞춤을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춤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선택하시고요. 세 번째, A3부터 A4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D3, E3부터 E4, 그 다음 F3부터 G3, H3부터 H4. 각각의 영역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맞춤에 가신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 A5부터 A12까지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참가자 명단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H5부터 H12까지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을 통화.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 통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서식 다섯 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호 시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가겠습니다. A4부터요, H12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 수식을 작성합니다.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뭐뭐 이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OR로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equal OR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합계가 40 미만이거나 합계가 입력된 G4셀을 클릭하되 G열에 있지만 횡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 F4 눌러서 G열만 고정하시고요. 그 값이 작다 60이라고 입력하시고 쉼표. 그 다음 최종 결과가 입력된 H4셀을 클릭하되 H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기능키 F4를 두번 누르셔서요. H열만 고정하시고요. H4의 값이 재시험일 경우 equal 재시험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문자 재시험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개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아니,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OR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요. 저희는 서식을 눌러서 글꼴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시고요.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합니다. 셀 서식에 굵게 색깔 빨강 지정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에서는 판매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판매액에 대한 계산식은 제시가 되어 있고요. E3셀을 클릭하시고 판매액 이퀄 첫 번째 계산식 판매 수량 곱하기 상품별 단가인데요. 단가는 아래쪽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조의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지 값은 상품명을 가지고 B3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쉼표 테이블 열에 있는 참조할 표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올 겁니다. 참조할 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참조할 표에서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0이라고 넣으시고요. VLOOKUP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요.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바로 왼쪽에 D3에 있죠? D3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그래서 문제 제시된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엔터. 값이 구해져 있는데요. 문제에서요. 산출된 판매액은 10단위에서 버림하여 100단위로 표시하라. 라운드 다운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3셀에 수식 입력줄 equal 다음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R-O-U-N-D, D-O-W-N 선택하시고요. 맨 끝에 가셔서 쉼표. 그 다음 10단위에서 버림한다.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요.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라고 넣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이 수식을 아래까지 복사해 주시면 판매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 시간을 이용하여 주차 요금을 계산해서요,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주차 요금은 10분당 1,000원입니다. 단 10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hour, minute, int 함수를 사용해서 주차 요금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사용 시간에서요, 시 부분을 추출해서 1시간이니까 1시간에는 60분이잖아요. 그럼 10분당 1,000원이면 60분이면 6,000원이 되겠죠. 아우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L3에다가요. HOUR 그다음 K3 사용 시간에 K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그럼 1시간이니까 첫 번째 데이터 1시간이니까 1이 나올 거예요. 곱하기 1시간은 6,000원입니다. 왜냐하면 10분당 1,000원이니까. 엔터 누르면 6,000원이 구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시간 10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암산했을 때 1시간 10분이면 7,000원이 나와야 합니다. 7,000원? 근데 15분, 10분 미만은 이제 5분은 계산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10분, 1시간 10분, 10분에 대해 선을 더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더하기 위해서요. L3에 갖다 놓으시고요. 더하기. 그 다음 분을 추출하는데 분을 만약에요, 추출하면, 미니치 함수를 통해서 추출을 해봐요. minu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K3에서 분을 추출하면, 1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냥, 1000원을 곱해버리면, 15,000원이 계산이 되겠죠. 저희가, 분에서 추출한 값에서 필요한 숫자는요, 현재 15분에서 뭐만 계산하면 돼요? 10분에 대한 것만 계산하면 돼요. 10분을 곱하기 10을 하면 만 원이 되겠죠. 근데 1만 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한 값을 10으로 나눕니다. 10으로 나눠서 정수만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나누기 10 하면 1.5가 나오겠죠. 1.5 곱하기 1000원 하는 게 아니라 5분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안 받겠다는 계산을 인트 함수, 미니트 함수 앞에다가 가로 열고요. 미니첼 통해서 구한 값을 나누기 10 하면 1.5가 나오는데 정수 부분만 표시하겠다, 추출하겠다고 라고 해서 인트 함수를 넣으시고요. 곱하기 1,000원을 합니다. 정수 부분만 추출하기 위해서 인트 함수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7,000원이 나왔죠. 1시간이 60분, 그 다음에 10분 초과된 거에 대해서 1,000원이 더해져서 7,000원이 나왔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개체 요일을 구하라고 했고요. 추주와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커서를 2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에 가셔서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를 선택합니다. 함수는 위크데이 함수 입력하시고요. 개체 일자가 있는 D13셀에 가셔서 타입은 기본값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은 1번이거나 생략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략하시고요. 기본값은 날짜에서 요일의 일련 번호가요. 숫자 1이 나오는데 1이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밸류 값을 요일에 숫자가 1이 나왔다면 일요일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일요일이라고 넣으시고요. 2가 나오면 월요일, 3이 나오면 화요일, 그다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죠.
리턴 타입이 1번은 일요일부터 시작하고요. 리턴 타입 2번은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기본값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서류, 면접, 실기 점수를 이용해서 판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판정은 서류와 면접과 실기 점수가 각각 점수가 40 이상이고 총점이 210 이상일 경우 1차 합격,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if와 and 함수만 사용해도 구할 수 있는데요. 미남수도 모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남수를 꼭 사용하셔야 되니까요. L1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f 만약에요. and 함수 조건의 여러가지인데 여러가지 중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 다음 and 여신 다음에요. 미남수를 여기에 넣습니다. 미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류부터 면접 실기까지 이 점수들 중에서 가로 닫고요. 최소값을 구했어요. 최소값이 40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최소값이 뭐 하나가 나왔다. 그럼 그 값이 4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면 40점을 넘겼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한 값이 처리가 되겠죠. 각각의 점수가 4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을 하나 구했는데 가장 작은 값을 구했는데 그 값이 40보다 크거나 같다면 서류 면접 실기는 모두 40점 이상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 쉼표. 두 번째 조건은요. 총점이 210 이상일 때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 K19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값이 21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넣습니다. 이제는 AND 함수에 대해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수식 입력줄 가서 제가 쉼표 넣겠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차 합격이라고 넣으실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함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과명이 이 비즈니스과인 경우 지원자의 합계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입니다. DSUM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E45셀 선택하시고요. DSUM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A31부터 E40까지 선택하고 쉼표. 우리는 지원자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지원자가 입력된 D31셀을 선택합니다. 쉼표. 조건은 미리 작성되어 있는 B42부터 B43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M% 연산자 넣으시고요. 명이라고 넣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했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3부터 G20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표시할 건데 I3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3을 선택하시고 확인. 오른쪽에 이제 I3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필드 목록에서 업체명을 선택해서 행에다 갖다 놓습니다. 판매 상품을 가져다가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값은 금액의 합계를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금액을 값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I3셀에서 시작하고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션에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옵션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습니다.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요. 열의 총합계만 표시한다는 것은 행의 총합계에 표시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합계가 없어졌을 거고요. 보고서 서식은 자동 서식의 표 2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신 상태에서요. 자동 서식에 가셔서요. 스크롤바를 내리셔서 표 2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고 선택하시면 위쪽에 행머리글, 행레이블 14블 대신에 행머리 각각의 필드명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탭을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가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문제이고요. 표 1, 표 2, 표 3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 4에다가 물류센터 통합 재고 현황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영역이 따로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위쪽 필드명만 있습니다. 이럴 때 첫 번째 있는 H3만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요.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합계 선택된 상태에서 참조에 오셔서요. 품명부터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선택했던 데이터가 품명, 기초, 입고, 출고, 잔고 품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B3부터 F10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한번 하시고요. 다시 두 번째도요. B13부터 우리 F20까지 선택하시고 추가하시고요. 다시 한번 B23부터 선택하셔서요. F30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첫 행과 왼쪽 열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표 1과 표 2, 표 3에 있는 데이터 위쪽에 품명, 기초, 입고, 출고, 잔고에 해당한 합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에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요. 준비 옆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F5셀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평균 점수 영역에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F5셀에다가 equal average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신 다음 1차부터 3차까지 선택을 합니다. C5부터 E5까지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평균값을 구했습니다. 구하고 셀의 표시 형식을 숫자 범주에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셀 서식에 가서요. F5셀에서 구한 값 평균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에 숫자 범주에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 자릿수를 1로 지정하시고요. 확인. 이제 한 자리까지 지정하셨다면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 요구한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이제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요.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C16셀부터 선택하셔서요. D21까지 16부터 D21까지 드래그하시고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제가 약간 움직인 것 같습니다. 다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서요. 평균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최고 점수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최고 점수는 C13셀 선택하시고요. 1차, 2차, 3차의 최고 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max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equal max 가로 여시고요. 1차 시험에 78점부터 76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구한 값을요. 굵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홈에서요. 글꼴 스타일 굵게 적용하신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다 구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이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요. 하트를 찾습니다. 기본 도형의 하트. 이 16셀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
F21세까지 들어가시고요. 텍스트를 최고 점수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최고 점수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는 작성이 되어 있는 차트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선택하시고요. 종류를 바꾸라고 했네요.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는 가로막대형이고요. 가로막대형 안에서요. 3차원 누적 가로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막대 다섯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선택하고 확인. 데이터 범위를 열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요. 행과 열을 전환 클릭하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가로축에 글꼴을 도둠의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축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을 도둠의 글꼴 스크롤바를 내리셔서요. 도둠을 찾습니다. 크기가요.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로축 항목축에 대해서 선택하시고요. 다시 글꼴을 도둠이라고 했고요. 크기는 10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범례는 그림을 참조하여 테두리에 실선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범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 그 다음 테두리 3개 가셔서 실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자,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요. 닫기. 또 하나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가 글꼴 크기가 10으로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트 영역, 네, 차트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작업을 처리하셨고요. 혹시나 그림 참조하셔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